광주시가 광주 민간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위해 지난주 무안에서 홍보전을 벌였는데요.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서둘러 홍보 캠페인을 중단했었습니다. 그런데 또 무안을 찾아 2차 홍보 활동에 나서면서 지역민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자극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김규희 기자입니다. 고강환 광주시청 행정부시장 등 광주시청 공무원 20여 명이 무안을 또 찾았습니다. 광주 민간 군 공항의 무안 이전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4일에 이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. 한번 사장이 한번 읽어보시라고. 예. 여기 저 강기정 시장이 한번 편지도 하나 드려. 광주시는 무안 주민들의 반발에도 홍보 캠페인을 강행하고 있습니다. 1조의 기금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주민복지 사업이나 이런 걸 지원하기로 큰 틀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. 세부적으로 그 1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과제이고요. 군 공항 무안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그렇게 총 강기가 나오는 중에 이쪽으로 옮깁니까? 알겠습니다. 서로 상생하면서 어떻게 발전할 걸 생각해야지 호남 내에서 이런 내분의 갈등은 결코 좋지는 않아요.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이번에 찾은 곳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부지로 제시됐던 무안군 망운면. 군 공항이 이전해 올 경우 소음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다 보니 주민 반발은 더욱 컸습니다. 무안군 공무원과 군민 200여 명은 이곳 망운면 거리에 모여 광주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. 소음 피해가 있겠죠. 두 번째는 아무래도 재산적인 피해도 있겠죠. 군공항 그 주위에는 소음 피해니 아무래도 발전이 더디는 게 사실 아닙니까? 무안 주민들의 반발에도 광주시는 민간 군 공항 무안 이전 홍보 캠페인을 계속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.